그래서 통일교회가 지금 종족적 메시아를 설정해가지고 뭘 하느냐. 천지 개벽 역사를 가져가. 너희의 일적 역사를 엮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라. 그것은 사탄의 연호된 것이니 부정하는 것이 부정한 필에 대해서 긍정적 하늘의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하는 한 교차해야 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문청재는 나라가 환영받았으면 말이야. 나라가 문청재를 환영했으면 어떻게 될까나?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나?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반대받으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환경받은 르브렌물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그때 전부 다 민족이 환영했으면 내가 뭘 했겠나? 나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야. 대통령을 교육했을 거야. 안 그래? 강녀들을 교육, 지금도 그래. 이 나라 사는 것이 저 노 대통령의 신뢰지만 말이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자기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체가 어디 가서 청취할 거야. 흘러가는 거야. 태풍이 불어도 흘러가고, 홍수가 나도 밀려나는 거야. 문청재는 태풍이 홍수가 나더라도 안 물러났어. 세계가 얼마나 나를 물러내고 얼마나 태풍이 불고 얼마나 홍수가 났어. 그보다 완전히 좌우를 이미 다 차고 다 뒤집어간 거야. 사람 뒤집어간 게 누가 한 줄 알아? 미국이 한 거 아니야. 미국 이 저기 리간이 혁명을 그래서 내가 그 전부 다 주도한 거야. 미국의 지성인들이 아는 거야. 여기 부시간 너스들은 모르지. 그런 문청재가 왕래하는 걸 똥개같이 취급했어. 기성계의 패들 말이야. 세상에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가 어디 있어. 나라를 모르고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 같은 그 천국이 무지한 그 가슴 속에 가서 평화를 노래할 것 같아? 아는 사람 앞에서 주관 안 받으려고 하는 천국인데. 그런 뜻. 무지에서 완성이 있을 수 없어. 교리적으로 이건 뭐라 그러건 땅패들은 말될 것 같았다. 땅패들은 아니 독살 잡으려면 말이야. 독사의 모든 전부 다 모르는 거 서주를 다 알아가지고 찾는 건데. 아 이게 통일교 뭐 이단이면 통일교의 이단이 누군지 아는 것도 이단이라고 해. 나 기성교의 신학을 내가 모르는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건 펑펑 뚫으면 내가 침주면 궁대에도 들어가고 머리 골통도 전부 다 세계 신학계에 전부 다 나 침하다 가지고 뽀다 가져가지고 항복서를 다 받고 있는데 말이야. 이 똥개가 돼가지고 냄새 피면서도 말이야. 그냥 이래가지고 개무지 똥 묻은 게 개무지 개 묻은 게 흉벌스럽이라고. 그게 통해? 에? 우주가 웃고 만물이 있어. 이 패드라 썩어진 패드라. 썩어진 안 쓰는 것도 보라고. 통일교는 썩어진다고 하지만 부활하지만은 저들은 부활할 길에서 나를 붙들어야지. 미국 지금 저야 기독교가 전부 다 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아 그것이 표가 돼 들어오는데 말이야. 세상에 지금까지 뭐 무슨 뭐 2단계에서 무나무게 뻗어 죽으라고. 너도 뻗어 잘났다는 것으로 다 죽더라. 나봐도 애들 편하는 것으로 하도 바빠 다 죽어 잡아지지. 요즘은 내가 70이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이제 복수할 생각 없어졌어. 이제 살아있어야 복수를 하지. 다 나보다 다 못 죽어. 그래서 아야 복수라는 말 벌써부터 취소해버렸다고. 아 지금 코바지 보고 친 거고 지금 많이 푸시오고 푸시 행정부 내 말 안 들 수 없어. 여기 안기부 패달라고 보고해. 거짓말이야. CIA패 아 문청재 이런 얘기했는데 뭐 CIA가 자기 부하 같은 얘기들 하고 그러겠다 보고해. 모르는 거 아니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세계 어떤 것 같아. 노릇새끼가 떼었다 산마를 넘기든 목을 넘어가야 된다 목 지키는 사람이야. 나한테 인사하지 그런 살 길이 없는 거야. 서로를 내가 목 지키고 미국을 목 지키기 때문에 목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만 한다 해결해 이놈의 자식아. 너들 딸 저 불 났으니 저 병이 났으니 나한테 맡겨. 소방서 저 외부의 의사가 외부에서 나한테 맡겨라. 얼마나 그 가슴을 뻗 있나봐. 이놈의 자식 가슴 훔치네 이 자식아. 배통 훔쳐야 애들 찾는다. 뭐 콜럼버스가 무슨 뭐 아메리카를 밝게 있나뭐 자식 도전하는 것 같은 것이야. 이래 저 파손돼가지고 거기에 죽게 돼가지고 개 올라와가지고 미국을 내가 발견해. 인디안이 병나 죽었어? 성난다 사람 왜 죽어? 다 학살한 것은 안 모르고 말이야. 죽이는 뭐 변명이 뭐야? 헤리! 나 사촌집이었어. 내 손으로 인디안 바라던 이상 천국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전당의 복지를 만들어 놓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통령 내 손을 떠나서 못 해먹어.
나 거기만 다 받고 왔어. 해보자는 거 믿어? 그렇게 이저 건달 같은 사나이 문총에 따라가야면 국물도 없잖아. 버터를 싸가지고 딴 데 가서 좋을 거야. 아 정말이라고? 솔직한 얘기지. 따라이 뭐 이석이 없어. 지금도 뭐 60이 뭐 63살이라고. 83살, 90살 그 살아봐라. 뼈다귀를 긁어 먹을 것이고 살을 긁어서 팔을 거다. 왜? 에? 당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신의 아들 딸이 지낼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을 달가히 받아들여야 돼. 마찬가지로 개인이 최고로 찾아가 정착하고 싶은 것은 참된 사랑의 정착점이야. 알겠어요? 그 쉽질 않아. 그거 저 타락한 간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생사지권을 몇 번 통서 남북 전후 좌우 팔방으로 전부 다 이것을 희생시키고라도 극복해 가야 돼.